안녕하세요. 이용화의 와우병법 핵심 빈출 총정리 2회겠습니다. 자, 이번 2회 주제는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 이것도 뭐 수험생들이 늘 괴로워하면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막판까지 또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죠. 역시 1회 때 봤던 것 마찬가지로 깜짝 놀랄만한 박스 도표로 정리한 걸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전체 모양이죠. 전체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한 페이지 있습니다. 역시 요 박스가 전체 한 눈에 들어도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웬만하면 박스는 한 페이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건 이제 불가피하게 양이 많기 때문에 페이지를 둘로 쪼개서 이제 기타 뒤에 있다는 거죠. 그걸 확인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의 구체적 예 판례인데 통상적인 교재에 대한 패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지난번에 1회 때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교재들은 기속행위 재량행위를 그냥 단순 나열, 역시 단순 나열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박스로 정리된 책은 이렇게 해놓고 기속행위 재량행위 그리고 단순 나열 안에 내용들 보면 뒤죽박죽 들쑥날쑥 중구난방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험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분들이 수험생 입장을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자기가 안 외워도 되니까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 배려들이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험생 입장에서 내가 외운다면 어떻게 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가. 물론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두 문자로 외우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두 문자로 외우기에는 기속행위 재량이 양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볼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건 기속행위 재량행위는 사실 여기서도 나오지만 뒤에 행정행위의 종류에 하오면 특인데 확공통수할 때 거기서도 계속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속행위 재량행위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이번에 이제 가운데 기준 잡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명. 하명은 명령을 내리는 거죠. 허가, 특허, 그리고 인가, 그리고 뭐 판단 여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중간에 이제 테마를 잡았죠. 근데 이게 교재의 편제상으로는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명에 해당 페이지를 이렇게 표시해뒀죠. 그럼 뒤에 276페이지에서 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올 거죠. 그리고 허가의 경우도 요런 페이지를 표시해뒀죠. 그래서 이렇게 도표로 그러니까 뭐야 그 패턴별로 분류한 박스도 역시 이건 아직까지 제가 시중에 어느 책을 찾아봐도 없죠. 쳤습니다. 물론 몇몇 책은 허가해가지고 뭐 비교, 특허에서 비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걸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도표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취지.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뒤에 개념을 먼저 땡겨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게 좀 낯설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1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연관 페이지들 제가 이렇게 표시해야죠. 그럼 이제 하명, 허가, 특허 지금 현재 우리 전체 페이지는 250페이지지만 250페이지를 기준했을 때 하명은 276페이지, 허가는 282페이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먼저 땡겨보는 거죠. 먼저 땡겨보게 되면 뭐 뒤에 걸 예습하는 효과 있죠. 그럼 여기서 허가 팠다가 282페이지 있죠. 그럼 28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또 이게 교재로 하죠. 282페이지 표시되어 있죠. 거기서 보시면 허가의 경우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라고 되어 있죠. 기속행위 원칙은 기속행위다. 저 페이지가 조금 전에 봤던 250페이지죠. 그러니까 앞뒤로 상호 연관 페이지를 표시했죠.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보겠다. 다만 허가의 범죄에 들어가지만 예외적으로 재량행위로 본다. 이런 것이 뒤에 나오는 거니까 역시 페이지 표시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게 이제 도입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구체적으로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기속행위 재량의 구체적인 예 판례죠. 하명. 하명부터 볼까요? 하명은 뭐냐? 국가가 국민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침입적 처분이죠. 그럼 침입적 처분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아무 때나 막 함부로 하면 안 돼. 법의 요건 절차 밟아서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하명은 기본적으로 기속행위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왼쪽에 각종의 국가가 국민한테 돈 매기는 거죠. 과징금, 변상금, 이행강제금, 공익근무요원 소집, 보조금 반환 명령, 하명이죠. 하명은 기본적으로 기속행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명의 범주에 들어가면서 재량으로 보는 오른쪽 거죠. 보니까
과징금 공표 명령 나왔죠? 어? 그럼 이거 과징금은 왼쪽에 돼 있죠? 그럼 이제 과징금이란 말만 가지고는 차별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되는 키워드를 하나 더 찾는데 왼쪽에는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판례가 기속행위로 보지만 독점규제법 위반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하는 건 재량행위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화살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하명에서는 또 공교롭게도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둘 다 공통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죄에서 하는 과징금이나 공표명령은 이거는 판례가 재량행위로 보고 있거나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명이라는 타이틀 안에 하명은 침입적 처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침입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속행위 성격이 강하지만 다만 하명의 범죄에 들어가면서 재량행위로 보는 건 뭘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두 번째, 허가로 바꿔요. 자, 허가는 뭐 늘 중요하고 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근데 허가의 개념은 뭡니까? 원래는 개인의 자연적 자유 상태야. 그러나 너무 우변발하게 풀어졌더니 국가가 질서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명분으로 해서 일단 금지, 상대적 금지죠. 특정 사람만 금지 아니라 다 금지, 일반적 금지, 예방적 금지죠. 일상예죠. 일상예 예방적 금지죠. 그리고 그 금지된 행위를 하고 싶으면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라. 그러면 행정청이 검토해보고 요건 갖췄다. 넌 해도 좋다. 이게 허가죠. 허가는 원래 개인의 자유의 영역, 기본권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허가를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해야 돼. 그래서 허가는 역시 왼쪽에 있는 기속행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럼 왼쪽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음식점, 술집, 음료수 제조업, 위생적개가, 이발소, 미장원, 목욕탕 이런 것들죠. 사실 이 네 가지만 있지만 허가의 예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굳이 따로 안 적었지만 이렇게 범주화시키면 훨씬 쉽죠. 허가는 기본적으로 기속행위야. 건축,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허가에 해당되는 거죠. 다만 허가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재량으로 보는 오른쪽 거, 요게 중요하죠.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패턴들을 아마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허가의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빨갛게 외곽에 테두리 쳐들어 이렇게 표시해 두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세 가지. 이것도 제가 한 칸씩 띄워놓은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패키지는 뭐냐? 개발 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 학교 환경위생 저감구역 내 유흥주점 허가, 자연공원구역 내 단란주점 허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앞에 있는 내를 빼고 나면 용도 변경, 건축이죠. 건축, 술집, 요거는 기본적으로 허가죠. 그러면 앞에 있는 요게 빠져 있으면은 허가로서 다 기속행위야. 다만 앞에 있는 밑줄 치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 이거는 뭐지? 통상적인 지역에 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은 난개발을 억제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죠. 그럼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공익이란 목적이 가미되죠. 그럼 우리가 앞에 사실 기속행위의 배경에 설명, 도입부에 설명할 때 공익적인 목적이 가미될수록 국가가 공익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량행위 성격이 강하다라는 게 우리가 기속행위 재량이 구별하는 기준에 그런 이야기들이 앞에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건축은 허가로서 기속행위지만 개발 제한구역 안에 건축은 이건 이제 우리가 억진제였고 예외적 성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아마 기본만 수업 들어왔던 애들은 요 옆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외적 성, 예외적 성인하고 또 관련 페이지가 등장을 하죠. 그 페이지를 표시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통상적인 건축은 허가로서 기속행위지만 개발 제한구역 안에는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도 행정청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다. 재량행위로 본다. 이런 식이 되겠죠. 또 통상적인 술집은 허가로서 기속행위지만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 앞 술집은 애들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공익적 목적이 있죠. 그럼 이제 통상적인 술집은 요건 갖춰서 신청하면 행정청 허가를 해줘야 돼. 안 하면 위법이죠. 그러나 학교 앞 술집은 요건 갖춰서 신청했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하지 않은 업자의 사익과 애들 교육환경이라는 전체 공익을 이익 형량에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행정청이 이익 형량에서 공익적 목적이 커대해서 안 해주면 이제 내 입장에서 야 이거 왜 안 해주냐. 그럼 이제 재판 가면 기속행위 같으면
요건과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하면 위법이지만 요거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합니까?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거 살짝 앞에 도입해서 나오는 거지만 왜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느냐? 기속행위는 요건 갖추면 해줘야 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면 적법이야. 안 하면 위법이죠. 위법적법이 바로 정해지죠. 반면 재량행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결정재량, 선택재량이죠. 그럼 이제 결국 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안 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죠. 부당의 문제만 생기죠. 그런데 그래서 원래는 부당의 문제만 생기기 때문에 재량은 소송의 대상이 안 되지만 행정소송법 27조에 의해서 재량에 속해도 일탈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했다의 규정 때문에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과 얘들을 구분하는 이유는 이게 분쟁이 생겨서 재판 가면 재판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독자적인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일탈 남용 여부만 판단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술집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심사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그거는 예외적 승인, 그래서 재량 그렇게 본 거죠. 같은 맥락, 통상적인 단란 주점 허가는 허가로서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만 자연공원 구역 내는 공익적 목적으로 한 거죠. 자연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고려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재량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예외적성. 나중에 허가 파트에서 요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됐고 그 다음 뒤에선 묶어놓으니까 산림이죠. 아, 산림 관련되는 허가는 대체적으로 허가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산림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 때문에 재량행위다가 산림에 있는 형질, 용도, 산림 훼손 허가, 임목 벌채, 굴책에 다 산림법상에 있는 각종의 허가들은 판례가 공익적 목적으로 해서 재량행위로 보는 거다. 그리고 밑에 총포 등 소지허가. 이거 허가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아무나 총포를 소지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청이 재량 판단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거죠. 자연공원 사업의 시행허가, 조성사업의 사업 시행허가 또 다 재량행위로 본다. 전자유기장, 오락실이죠. 오락실인데 허가이지만 재량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건 이제 우리가 운전 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이건 이제 도로교통법에 면허 취소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건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음주 측정을 거부하죠. 이거는 음주 측정 거부하면 면허가 필요적 취소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면허가 필요적 취소죠. 모 국회의원 아들 뭐야 또래 같은 놈 뭐야 음주 측정 거부하고 지금 구속돼 있죠. 근데 요거 음주 측정 그거는 물론 이게는 뭐가 면허가 지금 정지 중에 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 면허가 미리 취소가 됐다면 이건 뭐가 이거는 무면허이기 때문에 처벌도 별도로 받긴 하겠지만 어쨌든 음주 측정 거부했을 때 면허 취소는 이거는 기속행위죠. 반면 음주운전을 했을 때 운전 면허 취소는 이거는 재량행위죠. 다만 이제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재량행위인데 이것도 규정이 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의 내용에 따라서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기는 한데 그것도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일단 조문 도로교통법상 법률 규정상으로는 똑같은 운전 면허 취소인데 음주 측정 거부 면허 취소는 기속행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해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재량행위를 규정하고 있죠. 그쪽에 허가. 그럼 이제 이게 물론 이제 허가는 요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예가 있지만 이렇게 범주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허가는 기속행위가 기본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기속행위를 베이스로 깔지만 재량행위로 본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요걸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자. 제가 박스를 만드는 이유가 결국 그거죠. 웬만하면 베이스를 깔아놓고 특수한 걸 대꾸되도록 시각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허가 설명이 됐죠. 그리고 이 하명안과 허가는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하허면택인데 확공통수할 때 뭐입니까? 하허면이죠. 그러니까 의무 관련적인 거죠. 의무 관련적인 명령적 행위죠. 의무 관련적인 명령적 행위이기 때문에 기속행위를 기본으로 하되 재량행위 얘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특허인가 되죠. 특인데 특허인가는 이거는 형성적 행위죠. 권리 관련적인 형성적 행위입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특허는 거의 재량행위죠. 특허인데 기속행위로 판례가 예시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주화시키면 훨씬 더 쉽죠. 여기 특허에 관련된 사례가 있지만 실제 특허 요 파트에 가서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대표인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업인정. 이거는 공익사업임을 인정하고 토지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를 사업인정이라는데
특허의 가장 대표적인 예. 그 다음에 있는 네 가지는 이렇게 딱 묶어놓고 보니까 아, 세 가지죠. 세 가지를 그 다음에 있는 세 가지를 쭉 묶어보니까 자동차, 버스, 택시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송사업면허. 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특허. 그렇기 때문에 재량행위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그 다음 세 가지를 딱 묶어놓고 보니까 공유수면, 도로, 하천. 행정재산이죠. 행정재산은 특정 개인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근데 특정 개인한테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는 거죠. 강학상 특허. 그러니까 박스 안에도 막 섞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놓으면 시각적으로 훨씬 더 훅 눈에 잘 들어오죠. 귀하허가, 꼬리말은 허가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설정해주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겠죠. 특허니까 재량. 그럼 여기에 여덟 가지가 있지만 요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이는 요때 나중에 295페이지에서 보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면 훨씬 더 쉽게 보죠. 특허는 거의 다 재량입니다. 그 다음 인가. 인가는 기속, 우리가 보통 앞에서 했던 허가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기속행위, 특허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재량행위라고 하는데 인가는 기속행위, 재량행위를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안별로 보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볼까요? 보니까 요 네 가지 역시 묶어놨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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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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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인가 중에 주택 관련되는 인가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인가, 그다음 주택재건설사업 시행허가, 택지공급결정,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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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주택 관련되는 인가는 기본적으로 재량행위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공익적 목적이죠. 그리고 그 다음 세 가지를 묶어놓고 보니까 법인이죠. 법인, 법인, 법인인데 좀 들어가면 비영리니까 비영리법인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게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다 비영리법인이죠. 법인 중에 비영리법인, 법인의 기본적인 사안,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다 뭐 이런 설립허가, 변경허가, 승인 이런 것들은 인가의 범죄에 들어가면 재량행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 세 가지로 딱 묶어놓으니까 훨씬 더 쉽죠. 다만 바로 왼쪽에 보니까 오셈 법인인데 왜 이거는 허가입니까? 아 기속행위입니까? 인가 중에 특히 학교자 들어가는 두 가지. 학교 법인의 이사 취임 승인, 학교 이사회 소집 승인이죠. 학교 이사회 소집 신청에는 승인이죠. 학교, 법인 중에 학교자 들어가는 것은 기속행위다. 그리고 인가의 가장 대표적인 토지거래허가죠. 꼬리말은 허가이지만 인가의 예로 설명이 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는 요건 갖추면 토지거래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를 본다. 그러니까 인가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묶어놓고 나중에 298페이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지만 먼저 땡겨서 보는 거죠.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하명, 허가, 특허, 인가 이렇게 테마별로 묶으면 훨씬 더 쉽죠.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단 여지. 이 판단 여지는 학자들은 판단 여지라고 하지만 다수의 입장은. 그런데 판사들은 판단 여지란 개념을 독자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 뭐의 문제를 본다? 재량의 문제를 보고 대신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단하되 웬만하면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결과는 학자들하고 비슷한 결론에 내려지지만 판례가 별도로 판단 여지란 개념을 인정하지는 않죠. 다 재량의 문제를 본다. 그럼 우리가 판단 여지라는 건 주로 학술, 예술, 시험, 평가, 인사 이런 것들이 판단 여지죠. 그러면 딱 오른쪽 보면 판단 여지는 학자들은 판단 여지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판사들은 대부분 다 재량으로 보고 조금 오른쪽 보니까 공무원의 면접이죠. 군인의 전역이죠. 현역 복무 부적합 적합 요. 아, 요거는 이제 어젠가 그젠가 우리가 그 고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했던 거 있었죠. 성전환 수술을 하는 바람에 남자 군인으로 들어갔다가 여자 군인으로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하고 여자 군인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현역 복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강제 전역을 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그럼 이제 쟁점은 뭐예요?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한 것은 국방부 육군본부 측의 재량에 속하는 거죠. 그럼 그 재판에서는 뭐가 쟁점이겠죠? 과연 그게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관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1심 판결에서 이제 과거 같으면 사실 약간 이제 법원이 보수적이거나 이럴 때는 이거 재량이기 때문에 현역복무 부적합 요거는 뭐야 재량권 일탈 남용 아니다 이렇게 해서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이제 사회 시대가 변하고 또 그걸 이제 일정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제 전역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위법하다 취소하다 이렇게 했죠. 물론 근데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뭐야 그 변희수 하사에 대해서 상당히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항소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다. 만약에 항소를 안 하면 1심 판결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확정되고 변호사에서 회개인 입장에서 이제 명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방부 장관이 판단을 하고 이제 국방부 국가 측에서 만약에 항소를 한다. 그러면 고등법원 대법원 가면 또 어떻게 판단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는 뭐가 됐기 때문에 재량이기 때문에 심사를 한다면 재판을 하면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로 심사하겠죠. 1심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된다. 위법 취소 뭐 이렇게 내려졌지만 2심, 3심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태를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게 면접, 전역 이런 것죠. 또 전역, 그다음에 임용, 시험 교과서급 인정. 그러니까 봐, 보통 인사 관련되는 거, 평가 관련되는 거, 시험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은 학술 예술상의 문제, 인사 평가 이거는 뭐야 행정적인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그래서 학자들은 판단 여지라고 접근하지만 판사들은 이건 재량 문제라 보고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로 판단하게 된다. 요 이야기가 나와 있죠. 다만 왼쪽에 오 쌤 이건 전역인데 왜 기속형입니까? 포인트는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거죠. 의무 복무를 마친 장기 복무 장교. 요거 공군 조종 장교들이거든요. 공군 조종 장교들은 뭐 대부분들은 사관학교 출신들입니다. 공군 사관학교. 물론 이제 학군 출신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공군 사관학교 출신들인데 사관학교는 들어가면서 학비 전형 면제고 또 급여를 받죠. 그리고 이게 조종 훈련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야 조종 기술만 배우고 난 다음에 바로 전역을 해볼 경우에 국가 이제 전력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의무 복무 기간을 주죠. 제가 옛날에 공군 장교로 근무할 때는 공군 장교로 근무할 때는 그때는 의무 복무 기간이 10년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아마 15년으로 다시 이제 기간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조종 장교들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 출신들은 소위 그 4년 교육을 받고 소위로 전역하면 아까 임관을 하면은 23, 2, 3살이죠. 그럼 이제 그래서 한 10년 근무를 하게 되면 30대 이제 초반이 되는데 사관학교 특히 이제 조종장교들은 이게 승진이 아주 자주 잘 되거든요. 소령까지는 잘 올라갑니다. 근데 소령쯤 되면 이제 거기서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령부터가 대대장인데 이게 그때부터 인사적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보니까 소령쯤 될 때 30대 초반 중반 초반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고민을 하죠. 내가 군대에 계속 근무하고 남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전역을 할 것인가. 근데 이제 고 무렵 때 어떻게 하느냐. 항공회사에서 상당히 많은 스카우트 제의를 하죠. 아무래도 항공회사 입장에서는 조종사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뭐라고 하더라도 공군 조종장교들이 아주 숙련된 고도의 숙련된 조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억대 연봉을 제시하면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30대 초반에 인사적체에서 그래서 딱 시점이 그 시점이죠. 그럴 때 이제 조종 장교들한테 스카우트가 되니까 상당히 많은 조종 장교들이 고 무렵쯤 전역 신청을 하죠. 근데 전역 신청하는데 이제 공군본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조종 장교들이 일제히 전역 신청하니까 군전력에 공백이 생기니까 전역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거죠. 군전력에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는 거죠. 공익을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의무 복무기간을 마쳤잖아. 그럼 국가에서 더 이상 강제로 잡아둘 수 있는 명분이 없죠. 그래서 전역 허가는 이거는 요건 의무 복무기간을 마쳤기 때문에 자기가 전역하겠다면 전역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면 위법하죠.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이제 판례 원문에 뭐라고 되냐. 허가는 해줘야 되지만 한꺼번에 다 나갈 경우에 군전력에 심각한 공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역 시기를 1년 정도 보면서 조정을 할 수는 있다라는 이제 공익의 이야기를 살짝 이제 그 내용을 판례 원문에 실어 놓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전역허가 의무 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허가를 해줘야 되는 기속행위죠. 반면 요거는 이제 자기가 뭐 하고 싶은가 군대에 계속 있고 싶은데 뭐야 너는 나가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쪽수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돼요. 이건 우리 또 공군 복무장교, 장교, 조종장교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죠. 군무원 시험이니까 또 우리가 군무원에서는 군대 관련되는 판례는 또 한 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됐고 그럼 이제 판단 예주 설명 됐고 자 그다음 계획이죠. 계획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우리가 계획재량 계획자이기 때문에 계획 범위에 나온 것은 대부분 다 재량이겠다. 뭐 세 가지만 적어놨지만 그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예가 있지만 굳이 다 적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범주화 시켜놓으니까 굳이 이게 또 하나하나 깨알같이 안 적어도 아 계획 관련되는 건 거의 다 재량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웬만하면은
박스는 한 페이지 안에 하는 걸 기본이죠. 왜냐하면 한 페이지에 한눈에 훅 들어오기 때문에 스캔을 하기가 쉽죠. 웬만하면 두 페이지로 안 넘기는데 이 기속행위 질환에는 양이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두 페이지로 쪼개서 조금 기타 등등으로 묶어놓은 거죠. 그럼 이거 봐. 이게 또 서로 비교되죠. 자, 공무원인데 공무원 징계. 징계는 크게 세 과정으로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의무를 위반했어. 그 행위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요거는 징계권자의 재량. 그런데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징계위원회 회부하는 건 의무, 기속이죠.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갔을 때 어떤 징계를 할 건지는 재량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징계는 3단계죠. 재량, 의무, 재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됐죠. 징계사유가 명백, 그러니까 요 앞에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요거는 재량. 그러나 사유에 해당됐을 때 징계 요구를 하는 건 의무, 기속이죠. 그런데 어떤 징계를 할 건지 종류 선택은 재량. 그러니까 공무원 징계는 그런 차이겠죠. 또 출입국관리법의 난민 인정은 요건 갖추면 난민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 인정을 취소하는 거죠. 이거는 줬다가 지위를 뭐야 취소해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재량 행위로 보는 거죠. 이거 박스 안에도 이렇게 정리했죠. 또 그다음 이제 지위 승계 신고 기타 등등 이제 변상 판정 그리고 합격자 결정 취소. 이거는 법에서 경찰공무원 임용령의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재량이 없어. 법에서 뭐야 합격을 취소하고 뭐 5년 동안 응시 자격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행정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해야 돼. 기속 행위죠. 밤 이제 나머지 뜨죠. 방산물자 자생동물법 용도 변경 승인 폐기물, 그다음에 절대환경보전지구 제주강정마을 사건에 대한 거죠. 또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 이건 이제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겠죠.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병장애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이겠죠. 이거는 우리가 한번 주목해.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백신 부작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독감 백신이나 각종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방접종 받고 질병장애가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일종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재량이죠. 근데 실제 재량인데 잘 안 받아주죠. 그럼 지금 여러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게 국가에서 뭐 인과성이 없다라고 자꾸 인정을 안 해주니까 만약에 재판을 간다? 그럼 재판을 가면 이건 뭐야? 예방접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결정은 재량이기 때문에 그럼 그건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재량권 일탈 남용은 입증을 원고 국민 측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역시 상대 가치점수 변경 자동차 관리법 두 가지겠죠. 요건 이제 기타 등등인데 이건 이제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문제 풀 때 자주 한 번씩 보게 되면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하허면 특인대 확공통수 고 범주와 이제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이제 앞에 이제 있는 것이고 그다음 뒷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죠.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책에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박스는 제가 늘 말하지만 저보다 잘 만든 책을 본 적 없죠. 그럼 이제 그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는 한눈에 일목요연, 스캔하기 좋다. 장점, 단점, 정보 부족이죠. 그럼 정보 부족은 뒤에 또 판례가 쭉 나니까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명령적인 설명했죠. 여기서 허가에서 282페이지죠. 그럼 가서 보시면 이제 282페이지는 허가. 허가는 기본적으로 기속행위를 원칙으로 한다. 원래는 자유였는데 요건과 좀 풀어줘야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량. 그러니까 재량행위는 왜 재량행위로 보냐. 허가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뭐가 가미될수록 공익적 목적이 가미될수록 재량행위 성격이 다라는 말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일단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거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됐고. 자, 그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책에 있는 건데 이거는 뭐 기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 하진 않지만 간단한 거죠. 자, 다음 중 판례가 기속 행위로 본 거. 기속 행위 그러면 당장 건축허가 바로 1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좀 싱겁긴 하지만 허가조 그렇죠. 밤 이제 두 번째 총포 등 소조가 이건 허가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총포는 아무나 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까 박스에 두 번째 칸에 왼쪽에 두 번째 칸 오른쪽 편에 있었죠. 그게 총포 등 소조가 비영리법 법인이네. 법인 관련되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 재량 행위로 봤죠. 박스에 오른쪽 편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안 외워도 박스를 머릿속에 스캔하면 이게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걸 자주 머릿속에 보면은 안 외워도 되잖아. 그러니까 안 외워도 된다는 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디인지 위치만 파악을 하면은 우리가 골라내죠. 사업 인정 이건 강상 특허죠.
특허의 범죄라고. 자, 자동차 운송사업. 자, 자동차 운송사업면은 가상 특허, 재량행위 되겠죠? 그럼 정답은 1번. 이런 식이 되겠죠? 뭐 이렇게 이제 바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번이죠? 다음 중 재량행위에 속하는 건 모두 몇 개인가? 판례혐의죠? 자, 국유자 무단집자, 변상금, 뭐 돈 매기는 거죠? 하명, 기속행위죠? 시험. 재량행위가 되겠죠? 학교 법인, 그러니까 법인인데 학교죠. 학교 관련된 인간은 기속행위라고 했었죠. 의무복무에 마쳤다. 전혀 허가해줘야죠. 기속행위가 되겠죠. 통상적인 건축은 허가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예외적성인 재량행위죠. 공유수면, 이거는 행정재산의 사용수가 특허가 되겠죠. 통상적인 음식점, 이거는 허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쭉 설명을 했지만 또 여러분들 모르겠다 싶으면 이걸 혹시 보다가 모르겠다 그러면 또 앞에 있는 요 박스 소환해가지고 저 음식점, 그죠? 뭐 이게 사업인정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동차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변상금 부과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 정시 박스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따로 서브노트 필요 없고요. 따로 요약지 필요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그럼 이제 기속행위 재량행위 또 역시 여러분들이 늘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역시 박스죠. 역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재 꺼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기속행위 재량행위 파트 꺼내가지고 여러분들 제 교재 아닌 분들 가지고 한번 펴보시고 제가 지금 했던 요 박스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뭐가 다릅니까? 정리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책 제가 했더린 자료를 따라갈 내용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잘 자료를 취합하셔가지고 뭐 교재에 꽂아 넣거나 아니면 뭐 교재 전체를 또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든지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항상 비교를 해보셔야 이게 왜 좋은지 또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 두 번째 기속행위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회 또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